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여전히 주님의 전 앞에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전처럼 같이 모여 찬양하지 못하고 소리 높이지 못하나 심령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상황이 어렵다, 시간이 없다, 위험하다 하며 저희는 너무도 많은 예배의 기회와 섬김의 기회를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임에도 너무도 많은 순간 게을러지며 예배와는 거리가 먼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어느덧 교회도 돌아보지 못하며 주변도 돌아보지 못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의 악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두려움을 떨치고 섬김의 자리로, 내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팬데믹이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수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의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예배와 기도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장을 잃고 또 커스터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섬겼던 홈레스 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희가 섬겼던 난민들은 또 어떻게 지냅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며 뜨거운 성령의 예배와 기도회가 회복되며 잃었던 것들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떠났던 커스터머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섬겼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더욱 하시고 더 채우시며 큰 것을 보이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회복이 선포되고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변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아픔이 커진 분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병이 악화된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병이 생겨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아픈 분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이 순간을 이겨나가며 더욱 좋은 곳으로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아 부서부터 청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E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뉴스송의 교육부 아이들과 청년들이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나가세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가정의 숫자가 많아져 나오게 되길 원합니다. 가정이 처음 예배 장소가 되고 처음 아이들을 양육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세대가 이곳 뉴스송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유스가 라이브와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유스의 라이브 예배를 축복하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동참하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진행하는 213, 413 제자 재생산 훈련을 축복하시옵소서. 이를 통해 저희 뉴스송의 DNA가 제자 재생산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제자 재생산에 참여하며 교회 밖으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인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에 은혜가 넘쳐나며 저희는 그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와 함께 대면 예배를 참석하는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용협, 신경석, 신경선, 어디 계신지 한번 저희가 뵙겠습니다. 아, 여기 계시군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동안 세 가족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을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먼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세 가족 수료자 하나, 네, 다섯 가정, 여섯 가정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세 분에게 저희가 준비한 세 가족 수료증을 그리고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네 분에게, 예. 우리 나수미 집사님, 예, 나수미, 예.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꽃다발이 기가 막힌 거네요. 우리 나유미 전혜니 집사님, 예, 환영합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정귀복, 정경자 집사님 네 분 환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꽃다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가족이 되신 우리 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에 빛과 등이 되셔서 마음에 소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 형통하고 도움의 역사를 경험하시도록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뉴송의 가족이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새가족, 또 현장에 예배하는 새가족, 이 귀한 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의 품 안에 안겨드리오니 주님이 매 순간 동행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불같은 구름기둥으로, 아버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을 사랑하사 귀한 새가족 여러분들을 뉴송의 선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예수님의 보내주신 사람들로 잘 섬겨서 정착하고 있는 곳에서 뿌리와 줄기와 열매를 맺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새가족들을 주의 성령으로 친히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성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혹시 백신을 맞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백신, 네, 많이 맞으셨네요. 백신을 앞으로 맞을 것이다 라는 분들, 네. 이 백신은 카터, 그 다음에 클린턴, 또 부시,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이전 대통령들이 백신을 맞는 것은 건강하다. 저도 백신이 이게 너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에 보면 10년 전부터 이 스피시픽한 백신은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나온 산물이고, 백신이 나왔을 때 여기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너무 감격해서 울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워싱턴 포스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백신이 나왔는가 과정을 알면 갑자기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연구한 결과로 나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COVID-19과의 싸움에서 근자에 들어와 좋은 소식을 계속 듣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4th of July까지 모든 미국의 국민들이 백신을 맞을 것을 예상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국민이 단결하고 하나가 되면 얼마든지 도움을 한 가능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COVID-19과 더불어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려지는 이름은 앤토니 파우치라고 하는 CDC의 수장입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지난 6명의 미국 역대 대통령을 거치면서 이 질병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미국의 질병센터를 인도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자주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새로운 사실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분이 좀 그 분야의 권위자로서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저는 이분의 반복되는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인간, 과학의 한계가 여기구나. 무엇이든 사람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전 970년도에 살았던 솔로몬은 당대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은 사람들은 서로 레퍼런스를 얘기해서 당신 삶 속에 나라의 사회의 개인의 문제가 있으면 솔로몬 왕을 찾아가십시오. 솔로몬 왕을 찾아가면 거기에 답이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이하에 솔로몬의 지혜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천 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1,005편이며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한번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가보라고 보낸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자 하는 본문에 보시면 그런 지혜의 솔로몬이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네 가지, 그가 알지 못하는 것 네 가지를 오늘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 솔로몬, 그 권세자, 그 재력가가 내 이 지혜와 경험과 풍부한 관계를 가졌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하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눈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5절에 두 번 나와 있는데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 지혜자, 그 권세자, 인생의 노년을 만난 솔로몬도 내가 보니까 네 가지를 알지 못한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솔로몬이 알지 못한 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지금 달라스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솔로몬이 알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하나님의 조명과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앞의 일을 알지 못한다. 11장 2절입니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한 그 윈터 스톰을 미리 좀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가정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했을 텐데 기상학자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윈터 스톰으로 여러 가지 데미지와 어려움을 많이 본 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솔로몬은 대표적으로 그의 삶 속에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를 몰랐는데 그가 몰랐던 대표적인 것은 그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잘 두어서 그 아버지의 왕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통치를 했습니다. 부귀성화를 누렸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1년도 못 가서 40년간을 애써 쌓아올렸는데 1년도 못 가서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분열왕국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좀 자녀를 잘 교육하고 자녀와 함께 요에다임하고 자녀에게 축복기도 하고 좀 자녀와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 분열왕국의 그 주된 자가 아들임을 몰랐기 때문에 여자 금 말을 모으면서 인생을 허비한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을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겠는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앞에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앞에 되어질 일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 일을 훤히 보시는 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붙들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권면은 처방은 1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도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서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앞에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거, 어두운 거, 미래, 아니 저 영원한 세계 모두를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내일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펜이 있습니다. 이 펜에게 인격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저와 이 펜이 지금 대화를 합니다. 펜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기를 제가 펜의 주인이죠. 내가 주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못마땅하다. 자유가 없으니 나는 주인으로부터 independent 독립하겠다라고 독립 선언을 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펜에게 묻기를 펜아 너 정말 주인인 나로부터 네가 자유하기 원하느냐? 펜이 나는 주인의 손에 구속되고 잡혀있는 게 싫어서 주인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펜의 주인인 저는 펜을 렛고 해야 되죠. 펜은 저로 제 손에서 멀어졌고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펜이 존재하는 목적은 뭔가를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인데 펜이 주인의 손에서 자유한 순간 중력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물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펜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펜은 자신이 왜 존재하는가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린 펜이 되었고 만일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고 하면 알게 모르게 펜을 밟아서 이 펜을 무용지물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펜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펜인데 이 블루펜이 말합니다. 아, 내가
주인으로부터 자유한 저 빨간 펜을 보니까 자유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의 지배를 받고 땅의 펜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100% 자유하진 않지만 나를 만들고 나를 소유한 주인의 손에 들려있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중력의 법칙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없나요? 중력의 법칙은 still operating 여전히 중력의 법칙은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ruling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중력의 법칙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주인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은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치는 어려움을 만나지만 세계 만물을 주장하시고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편 5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은 여전히 나를 지치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여전히 활약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재앙이 와도 천만인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미래는 모르지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과 연계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붙들린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다면 그 이퀘이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 성경을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훈련에 동참한 것 하나님께 더 붙들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좀 더 텐지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물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몸이지만 공동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와 함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교회에 주신 대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만나면서 교회적으로 지난번에 교회 주변에 만들었던 우리 이 프레어 워크 그 데코레이션을 바꿔서 7개의 스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한 두 장만 보여드리면 저런 내용들이 쭉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돌면은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씹으면서 내 신앙을 예수님께로 맞추는 아주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정 어려운 분들은 목장에 또는 교회에 우리 매일 새벽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안전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주신 부담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 몰라요. 미래를 모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좀 긍정적으로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왜? 언제 열매를 거둘지 모르기 때문에.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 그 선이 어떤 열매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속단하지 말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내가 7명이나 8명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본적인 목표요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언제 내 몸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7에게나 8에게나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참 저희 교회 생각하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랜디 스미스라고 하는 루이지애나에 사는 사람이 브라질의 아주 지성의 도시, 긍지를 갖고 있는 도시 가운데 볼테 알그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볼테 알그레 유니버시티, 그 지역은 정치인, 예술인, 뭐 배우 이렇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배출한 도시였는데 거기 대학도 대단히 그 일종의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의 대학이었습니다. 랜디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두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신약 폴축이로 된 신약 성경을 다른 팀들과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신약 성경을 배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젊은 대학생이 뭐냐고 보더니 아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신약 성경인데 한번 읽어보라고. 그 성경을 폴치기로 받은 대학생이 이런 성경을 보더니 아 나는 이런 우화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우화를 기록하고 우화를 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프리스비 있죠. 프리스비를 던지는 것처럼 그 성경책을 휙 저 지붕 위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우리 대학 앞에서 전하지 마시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아, 랜디 스미스가 마음에 깊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멀리 루이지애나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타국에 와서 성경을 배부하는데 이런 취급이 어딘가 막 얻어맞은 것 같은 낙심이 돼서 저기서 성경을 배부하는 동료를 불러다가 아, 내가 오늘은 그만둬야 되겠다. 너무너무 낙심이 된다. 아, 랜디, 우리가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한번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이제 겨우 자기 자신을 추스려서 성경을 배부하는데 잠깐 후에 어떤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의 머리, 손등 그리고 옷에 타마구가 묻어있는데 그 타마구가 묻어있는 모습을 갖고 씩씩 찾아오더니 이 책이 어디서 난 건지 아느냐고. 그 책의 부분이 또 타마구가 묻었는데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책을 배부한 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타마구를 뒤집어 쓴 사람이 그 지붕 저쪽에서 비가 새기 때문에
그 타마구 치를 하고 있었는데 타마구를 담은 통에 던진 성경이 첨벙 들어가서 그게 튀는 바람에 손등과 옷과 머리 부분에 타마구를 튄 것입니다. 제가 했는데 제가 던진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 성경을 받고 타마구를 던진 것이다. 내 말을 들어보시오. 제가 타마구치를 하면서 비가 새는 지붕을 세기 위해 타마구치를 하다가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타마구치를 끝나고 나면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타마구치를 하는데 갑자기 텀벙하더니 튀는데 타마구가 얼굴과 옷과 손등에 튀었다는 것입니다. 아 너무나 불쾌해가지고 자살하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고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성경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 랜디 스미스가 그 포르투기 사람 브라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일화가 기도원 단체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성경 전할 때 나타난 일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오른쪽이 잘 될지 왼쪽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 내가 시린 뿌앗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이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 COVID-19 1년 동안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수고한 우리 엄마 아빠들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사업장 일터에 가서 참 손님이 어떤 상황이 모르는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그 사업을 감당하고 직장애를 감당하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님들 대면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거 참 어렵고 피곤하고 집중하지 않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 목녀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져서 야 이건 내가 계속해야 되는가 이렇게 갈등하는 분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도 여러분들이 다운타운에 가서 그 홈네스 사람들을 섬기고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제가 듣기로 우리 락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서 홈네스를 섬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 교회와 그 부모님들이 매우 지혜로운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지만 부모가 선하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가서 보여준다고 하면 아이들은 귀로도 배우지만 눈으로 보고 아 우리 엄마와 아빠처럼 선을 행해야 되겠다. 저는 그 락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참으로 귀한 교회고 저희 교회도 그 교회처럼 우리 자녀들을 함께 동참한다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OVID-19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분들이 마스크 쓰고 모자 주고 에이프론 하고 일할 때마다 장갑을 바꾸고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자녀를 미국 교회가 보낼 만큼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는 다른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홈네스가 아니고 미혼모들 Unwed Mothers를 돌보는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네 명의 미혼모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만삭이 돼서 마침 당일날 출산하러 막 가는 한 자매가 있었고 다른 자매 셋 가운데 한 자매는 16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고 다른 두 자매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루네라고 하는 한 자매와 또 다른 자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에 수년간 일을 했는데 당신들의 경험과 당신들의 이런
Observation에 의해서 미혼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1초도 기다리지 않고 generational, 세대적인 것이다. 물론 아시안들은 한 명도 없고 히스패닉이 간간이 있고 대부분 블랙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할머니가 미혼모, 어머니가 미혼모, 이모가 미혼모, 고모가 미혼모, 이 가정에 미혼모가 많은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그것을 보기 때문에 세대적으로 알게 모르게 대물림을 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무엇이든지 익스포즈된 것을 익스팬드하는 경향이 있다. 아주 이 제자 재생산과도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꾸 보고 접하는 것은 그 아는 부분을 내가 확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오는 미혼모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남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접근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터치하고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의 dignity, 여성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한다 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마치 일하는 것이 어니언의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그들이 오기 전에 가정에서 남자에게 사회에서 받은 많은 상처와 아픔과 좋지 않은 기억을 껍질을 벗겨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한번 들어오면 6개월에서 9개월 동안을 머무는데 그 껍질을 다 벗고 나가는 자매도 있지만, 거기 가면은 뭐 책임도 주고 돈 관리하는 것도 배우고 사회 기술도 배우고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코너스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스스로가 좀 야성적인 기질이 많아가지고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뻑뻑 벗기는, 벗기는 과정에서 이게 좀 스무스하지 않고 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플 때가 있다. 그 제가 나도 양파 껍질을 벗겨봤는데 양파 껍질을 벗기면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난 경험이 있느냐? 우리는 사람의 아픈 과거, 상처, 그 경험의 껍질을 벗기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많이 있다. 근데 또 다른 자매가 옆에서, 본인은 culinary school, 요리 학교를 다녔답니다. 근데 요리 학교 때 배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양파는 처음에 껍질을 벗기면 눈물이 나잖아요. 제가 좀 어려운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양파는 중간쯤 벗기면 그때 양파가 sweet onion이라고 부른대요. sweet onion.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차 절하고 양파 껍질을 벗기는 아픔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 되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면 때가 이름에 거듭니다. 계속 껍질을 벗기다 보면 중간 스윗 어니언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그 스윗 어니언을 가지고 어니언 링을 만들어서 즐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하다 보면 눈물을 흘려요.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그런 눈물이 나지만 중간 쭉 벗기다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있는 신의 성품이 탄생하게 되고, 신의 성품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어니언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실력을, 솜씨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분들이 말하기를 2층에는 남자는 절대로 못 올라간대요. 남자는. 저는 자격이 지금 뭐 상실이 됐습니다. 여성들만 올 수 있는데, 여성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장난감이나 이 도네이션 받은 거를 소팅하는, 소팅. 분류하고, 패킹하고. 또 거기 미혼모가 때때로 집 하나만 있으면 힘드니까 뭐 그로서리도 가고 학교로 가기 때문에 그 막간에 커럴링, 아이들 안아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미혼모들은 외로운 겁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외면당해서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와 인터랙션을 하면 아주 좋아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희 교회 여성 성도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거기 가야 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가서 대화하고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요리 강습을 한대요. 요리 강습. 아, 그러면 여기 있는 미혼모들이 혹시 일식을 좋아하느냐?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일식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일식을 와서 요리 강습을 한다면 본인이 제일 일본으로 와서 요리를 배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어떤 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 부부가 아, 우리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고 이제 가서 이분들이 요리 강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을 바꾸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간간히 전해서 신뢰를 쌓고 여러분이 또 가시고 또 가시고 우리가 한 자매라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회복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식 축구를 저는 볼 줄 모릅니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전 그 보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코어백 가운데 탐 브레이디라는 사람이 있대죠. 탐 브레이디. 탐 브레이디는 슈퍼볼에서 세 번 챔피언십을 딴 코어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세 개의 슈퍼볼 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후보라는 사람들은 슈퍼볼 챔피언십 윙을 가지면 뭐 대단한 거래요.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가요? 저는 그런 분들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이 그 60 Minute이라고 하는 그 대담 쇼에 나와가지고 스티브 크로프트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그 탐 브레리가 말하기를 나는 슈퍼볼 링을 하나만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두 개를 가지면 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세 개를 가지면 이 세 개를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 개의 슈퍼볼 링을 가졌는데 나는 여전히 허전합니다. 나는 뭔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크로프트가 당신이 찾는 게 뭔지 발견했습니까? 아니요. 아직이요. 그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있습니까? 아, 이 정도 목표가 이미 3년, 5년 전에 달성이 되는데 계속 찾고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텅 빈 심령을 채우는가?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찾는 공허함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권과 만족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세계에 성인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스스로 해결하고 오라. 그 얘기는 하지만 내게로 오라. 우리 가운데 온라인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탐 브레이디처럼 이거 성취하고 이거 누르고 이거 가졌는데 목마릅니다. 예수님, 생수를 거저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 속의 공허함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사명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훈련자 제장사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아니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교회에서는 표면적으로 보이고 들리지 않지만 지금 교회 밑에서는 4.13과 2.13이 얼마나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에도 한 4.13 하는 분의 모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훈련받는 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니까 4.13, 2.13 하는 분들의 소감문을 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에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기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이 말씀의 순종에서 훈련자 재생산 너무 감사해요. 전 주일이 되면 세 번의 2.13을 인도하기 때문에 몸이 약간은 피곤합니다만 저는 너무 마음이 감사해요. 어제도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주일날 훈련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 예수님의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자들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뉴성교회가 알지 못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알지 못하는 것에 너무 시간 쓰지 말고 분명하게 자명하게 이것이다 라고 조명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솔로몬이 가져보지 못한 그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우리가 어차피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그것, 재물, 건강, 젊음, 자녀, 내 사업장, 직장, 영원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던지고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Zoom으로 대면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족원들을 인도하고 재생산 훈련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뿐이지 땅에 심기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주님의 때가 되면 스프라웃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소망을 붙잡고 알지 못하는 영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그 약속과 대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지혜의 솔로몬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비록 중력의 법칙이 역사하나 중력의 법칙에 압도당하지 않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주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립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 주를 찬양.
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일처럼 우리 이 테이프를 중심으로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저 현관 문으로, 앞에 계신 분들은 이 양쪽 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출구하시면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 압도됨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도움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혹 우리 간에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성도님들을 주의 말씀으로 안수하사 위경에서 건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